4월 둘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일 기흥 ICT밸리 컨벤션 플로리아홀에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 글로벌 기업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국가 첨단 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710만 제곱미터 부지를 지난 13일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지난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시민홍보대사는 2년 동안 SNS를 통해 생활시책 등 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시는 분기별 홍보 교육을 제공해 이들 활동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인 22,723개 중에 1분기에만 12,1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연간 목표의 54%를 달성한 것으로 주요 성과는 노인 일자리 등 맞춤형 공공일자리,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유치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용인특례시는 매입 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오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